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의 인생은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연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또 다른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의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우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요, 그저 우연으로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붙들기로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상황을 보여줍니다. 상황.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주님은요,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그분 자신도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은 왜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계신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역자들을 보면 항상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해서 그의 사역을 발걸음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심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멘. 나는 첫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밥 먹을 때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막 가슴에 막 울렁울렁울렁 눈물이 쏟아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확인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맞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니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파도와 폭풍이 불어오는 곳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거기 계심에도 주님의 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와, 풍랑만 치는 그것만 보지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 걸 모른다고요. 보지 못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 지르거늘 또 30절에 보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안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라고 주셨어요. 시작 잘 보라고. 뭘 잘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잘 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하신 자기들의 몸을 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을 멸망의 땅으로 바라봤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좋은 시각을 가졌지만 믿음의 시각이 병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가? 믿음의 시각이 병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치유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시각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정, 환경,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겸손의 주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믿음의 눈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처럼 내 삶을 보며 하나님의 감춰진 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환자를 죽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소생되고 치료하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게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안수해 주시고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이 희미하게 되고 희미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제자를 의심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돌이키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요, 자기도 걷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로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이리 오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향해 급하게 불어오는 파도와 폭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 난 여기 빠질 것 같다? 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한 발걸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점점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과 의심 속에서 방황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 믿음은 충만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잘 내딛습니다. 그러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시험에 다가올수록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낙심의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바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드는 자가 될 자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꿈이라고 하면요, 어린 시절에 가지던 막연한 꿈을 올립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아름다운 꿈은 흐르는 물과 사라지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우리는 꿈을 다시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언제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시작.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전담양에게 임할 때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꿈을 다시 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꿈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마음속에서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지, 죽을 거야. 막 입으로 막 마음속에 입에서 막 벌리는 대로 자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요, 현재를 오늘을 능력 있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는요, 새벽
3시대인데 나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은 입었으니까. 그런데 대문 앞에 가서 두 손을 탁 들고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내가 힘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다 얘기는 안 할 거야. 이건 내 꿈이야. 아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현재를,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중요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아무도 몰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 꿈을 자신의 것을 품었고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학생들 또 오늘 꿈을 품을 저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것을 취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사십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 아드님 좀 일어나봐. 이름이? 예? 안세주. 일어나봐요, 잠깐. 이번에 이제 독일로 가죠? 독일로. 대전에서 무슨 학교죠? 큰 소리로 말해봐요. 예. 거기에 졸업하고, 통과하고, 독일로 갑니다. 우리 박수 쳐줘요. 그런데 독일로 가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품어라.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와, 오늘 축복이다. 여러분, 성경은 꿈 없는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열정을 잃고 느슨하며 게을러지고 열정을 잊어버리면서 주를 향한 헌신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꿈을 품읍시다. 아멘. 더 큰 꿈을 품읍시다. 아멘. 아멘. 그러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외쳤을 때 미국이 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해.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할렐루야,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와도,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지 않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하니까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됐어. 여러분,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은 우리의 마음의 떨림을 무디지게 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떨림으로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믿음으로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 환병, 형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성령으로 꿈꾸십시오. 성령으로 꿈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평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우연 속에서 축복의 기회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몇 절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미래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미래를 가리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육안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하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델. 베델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누구? 야곱이 붙인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무슨 이유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베델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오늘의 루스가 보입니다. 오늘의 루스가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이 보입니다. 풀리지 않는 사업, 나아지지 않는 질병,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신뢰의 렌즈를 통해 장래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만 보였던 먼 훗날의 베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시들어가는 나의 인생만 보인다 해도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 즉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장래의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인생의 한 걸음에 도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현실을 주께 아뢰라. 주께서 살피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이 광야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듯이 내 인생의 루스 땅을 베들레 되게 하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감사, 감사. 그저 불안해서 그 불평 속에서 소망이 없는 속에서 막 근심 걱정 염려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떨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좋아요. 불평하는 게 좋아요. 말해봐. 오늘서 그러지. 모든 문제, 염려, 감사함을 올려드십시오. 그럴 때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